소수위탄 보호자분들 예하 한 번만 해줘. 너네 후배잖아. 자 오늘도 그 정말 제가 너무 존경하는 저의 심장 스승님, 저의 내과 선생님, 우리 김 박사님을 모시고 강아지 심장병이 심해진 걸 집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우리 사랑하는 보호자님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데 하나하나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보호자님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건 심장병이 갑자기 진행됐는데 그걸 모를까봐. 물론 병원에 계속 가면 좋지만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텐데 그런 거 좀 설명해 주세요. 심장병이 일단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게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내 아이가 심장병을 가지고 있다 또는 몇 단계다가 제일 중요하고요. 각 단계별로 이제 어떤 거를 체크해 볼 수 있느냐가 제일 다른데 사실 CD 단계 같은 경우는 이미 한번 폐부종이든 증상이든 어떤 것들이 겉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CD 단계가 되는 거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면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제 갑작스러운 폐부종 이 제일 중요하죠. 사망률이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가끔씩 병이 진행이 되면 부정맥이 좀 심해지면서 심장마비도 와요. 그래서 그러면은 사실 이제 심장이 멈추면서 애들이 몸이 굳거든요. 이제 잠깐 심장이 멈췄다 뛰는 그런 증상도 오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뭐 당연히 이제 병원에서 계속 있는 건 아니니까 집에서 관찰하시는 게 필요한데 문제는 이제 그 전 단계인 B2 단계에서 어떻게 하면 C단계로 오는지를 미리 알 수 있는지. 그렇죠. 그러니까 C단계와 D단계는 하루 이틀 차이 막 몇 분 차이로 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은 C단계와 D단계의 강아지 심장병, 즉 심부전이 있는 강아지를 이제 기르고 계시는 보호자분께서는 항상 이 아이가 숨은 잘 쉬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꼭 체크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폐에 물이 찬다면은 결국에는 숨쉬기를 힘들어 하거든요. 그렇죠. 예. 즉 잠잘 때 호흡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하기에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폐에 물이 찼느냐 안 찼느냐는 잠잘 때 호흡수가 30회 정도 이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기준이 되거든요. 자 그렇다면 심장병만 있는 아이들 뭐 여태까지 증상이 없어서 이누제를 먹은 것도 아니고 그냥 심장병만 있는 아이들이 이제 앞으로 심부전이 되는 과정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어떻게 하면 집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지가 최근 논문에 발표가 됐어요. 바로 올해 초에 아마 발표된 것 같아요. 이 논문이. 네. 그래서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호흡수예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호흡수가 잠잘 때 아니고서 일반적으로 평상시에 편안할 때 또는 일정하게 호흡수가 이렇게 쉬거든요. 근데 그 호흡수가 꾸준히 올라요. 3개월 전부터 즉 호흡수가 꾸준히 오른다면 그거는 이제 곧 심부전이 오겠구나 인 거죠. 그래서 항상 호흡수를 재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즉 아까 제가 C단계와 D단계도 호흡수라고 말씀드렸죠. 네. B단계도 호흡수거든요. 네. 결국 호흡수를 재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 호흡수가 조금씩 늘어난다. C단계든 D단계든 B단계든 어느 단계든 호흡수가 늘어난다라고 한다라면 이 부분은 긴장을 하시고 조금이라도 된다면 그냥 개인적인 추천으로는 빨리 병원을 가셔서 미리 확인하셔라. 만에 하나 아닐 수도 있겠죠. 아닐 수도 있어요. 뭐 다른 통증이라든가 다른 이유 때문에 호흡이 안 좋아질 수 있지만 그래도 확인을 해서 괜찮은 게 낫지 아니겠지 해서 크게 만드는 것보다는 확인을 해보시는 게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동안 저도 이 논문은 사실 몰랐는데 수면 중 호흡수만 객관적이고 뭔가 이렇게 평가가 심장에 대한 평가로 쓰이는 줄 알았는데 평상시 일상의 호흡수도 쓰인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논문에서는 동물병원에 내원을 했을 때도 호흡수를 재라고 해요. 실제로 집에서 쟀을 때 호흡수는 되게 낮거든요. 네. 근데 당연히 동물병원에 오면 긴장을 하니까 그렇죠. 호흡수가 높아요. 그렇죠. 그 호흡수를 꾸준하게 재래요. 꾸준하게 쟀을 때 이 꾸준하게 재는 호흡수가 올라간다는 거죠. 그럴 때 B단계에서 C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한 3개월 정도 전부터 올라간대요. 그러니까 집에서도 마찬가지고 병원에서도 마찬가지. 뭐 병원은 저희 선생님이 잘 알아서 재시겠지만 집에서는 그런 호흡수를 재시다가 증가된다. 계속 증가한다. 이상하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되게 이게 되게 좋은 게 우리 노령견을 키우시는 모든 분들 10살이 넘었다 모든 분들 심장에서 잡음이 뭐 있다는 얘기를 들으신 모든 분들은 아이가 아침에 호흡수가 어떤지 밥 먹을 때 아니면 뭐 산책 중에 아니면 잠잘 때
여러 가지로 나누어서 호흡수를 노트에 반드시 써놓으시고 적어도 이틀에 한 번은 써놓으시고 그게 만약에 조금 조금씩 올라가는 추세다 그러면 무조건 병원에 가서 우리 김 박사님은 심장을 보시니까 심장 쪽 이유가 아닌지를 보시겠지만 아까 김 박사님 말씀처럼 심장이 아니면 통증이거든요. 그럼 통증을 찾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디스크 때문에 호흡수가 올라간 거면 디스크 찾아서 거기에 맞춤으로 관리를 해주셔야죠. 십자인대나 관절염은 노령견은 워낙에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아 호흡수를 재는데 꼭 수면 중 호흡수뿐만 아니라 병원에 와서도 호흡수를 재고 산책 중 그러니까 호흡을 아무튼 잘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렇죠. 객관적으로, 네,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지표들이 많은데 근데 뭐 집에서 하실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고 꾸준하게 해볼 수 있는, 수 있는 네, 방법이 바로 호흡수기 네. 때문에 아, 네, 오늘도 정말 좋은 팁 감사합니다. 정말 김 박사님은 얼굴도 잘생기시고 지식도 많고 진료도 잘하시고 항상 아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번에 지금 바쁘신데 네. 제가 억지로 데려왔어요. 정말 안 하신다라고 하는 거 아니 저 촬영이 부끄러운데 네. 자꾸 하라 그래가지고 아 네. 나와주셔서, 안 오려고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사랑하는 부모님들 행복한 하루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라고 하신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